최강욱 운세 리딩을 좀 볼게요. 아, 주변에 정말 어마어마해요. 최강욱 죽이겠다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르죠, 뭐. 누군가가 끝까지 최강욱을 끝장을 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주변에. 일이 자꾸 막혀요. 막히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그 강민정일 수도 있지만 저기 최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머. 추미애 전 장관. 이던지 아니면 주변에 누구 아픈 사람 있어요? 최강욱 의원은 내가 생각할 때 민주당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나가고 관둬요. 완전히 끝나게 돼요. 민주당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집안에 누가 아픈 분 있으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완전히 내쳐져요. 최강욱 의원을 완전히 이 주변에서 구석으로 완전히 내몬다 이렇게 보이네요.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조금 괜찮나 싶으면 또 시비를 걸어서 끌고 들어가고. 잠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그런데 그 1년은 못 참게 돼요. 너무 화가 나서. 만만하게 그냥 포기를 쉽게 하는 종족들이 아니에요. 뒤에 숨어 있는 자들이.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보나마나. 다른 데서 최강욱 의원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힘당에서 최강욱 죽여서 덕볼 게 뭐가 있다고 같은 민주당 사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어떤 큰, 굉장히 큰 진실이 좀 드러나게 돼요. 진실을 파헤친다든지, 진실이 드러난다든지, 최강욱 의원은 내가 생각할 때 다른 당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변에 거짓말 굉장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자인데 몸이 아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파서 좀 죽게 된다든지 약간 하는 것마다 시비를 걸고 아마도 발이 묶이게 될 거예요. 잘안 풀려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고 좀 지쳐가요. 마음이 지쳐가고 굉장히 큰 변화가 와요. 근데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가 오게 돼요. 완전히 내쳐지고 왕따 당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 민주당에서 나간다. 그래서 나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누구와 저기 실망할 때 이재명을 이 사람이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싫어하고 좋아하고 떠나서 어찌됐든 이재명 등에다 칼 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정책을 하면은 찬성을 하고 이런 수준이지 이재명을 뭐 되게 좋아하고 이러진 않겠죠 물론. 공통점도 별로 없어 보이고 두 사람 다. 그렇다고 최강욱이 이재명한테 해로운 짓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최강호원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새로운 당호를 한다든지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본인 건강이라기보다 주변 사람 건강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당히 좋지 않은 6개월 정지를 먹었다 이렇게 보이지 먹었죠. 그래서 이최 의원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이걸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가 최강욱 의원한테 어떤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근데 결정을 잘할 수가 없죠, 사실은. 하는 것마다 시비 걸리고 하는 것마다 시끄럽게 되고 지금 자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사람들과 어떤 의논을 좀 하게 돼요. 일에 대한 의논. 그런데 결과가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도 여자가 쿤 오브 완즈가 나왔거든요. 그 사람은 누굴까? 그런데 최강욱 의원이 부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긴 해요. 아무리 삼재라 해도 다 뺏기고 다 나쁘고 이러진 않아요. 또 그래도 힘든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 좀 안정은 될 거예요. 그렇게 최악으로만 내닫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판 싸움을 할일좀 생겨요. 싸움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큰 싸움 할일 생기고 새로운 출발하게 되고 도움을 좀 많이 받게 돼요. 그게 만족할 만한 정도의 도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움도 받게 되고 하여간 근데 자기가 완전히 원하는 건못 얻어요. 안정은 되찾게 돼요. 그래도 운세가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있어야 돼요. 새로운 당으로 가게 될까를 물어볼 거예요. 신당으로 가게 될까? 민주당은 당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들을 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못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김명신이 왜 나오나 여기에? 신당을 할까 했는데 김명신이가 방해를 올 거예요, 아마. 조심해야 돼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뒤에서 방해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안 끼는 데가. 조나무기한테 붙어서 그지랄 할 때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니 아주 출신도 더럽고 하는 짓도 더럽고 그래요. 주막집 들병이보다 더 더러워요, 진짜. 다른 당으로 이 사람 신당 창당해서 나갈 확률이 높아요. 저 여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여자도 아 이거 손혜원 의원이지. 아 이건 손혜원 의원이에요. 김명신이가 뒤에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방해 놓거나 뭔가 스파이를 하나 심어 놓거나 하여간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손혜원 의원도 조금 창당하는데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돼요.
최강욱원은 다른 당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걱정도 많이 되죠. 잠도 못 자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해요. 실망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뭔가 잘 안 풀린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압박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신당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닌가. 1위 등으로만 보면 신당 하는 것 같아요. 좀 경사스러운 일도 생기고 새로운 출발하게 되고 사람들과 모여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최강욱원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